여기서부터? 그 미나리는 이거는 안 따를걸? 주문 들어왔어요. 세 집 들어왔어. 요즘 좀 쩜한데 오늘따라 또 주문을 또 하시네요. 경음 씨가 운영하고 있는 판매 채팅방에 주문 들어온 채소를 바로 수확하러 왔습니다. 이 통도 막 이렇게 자르라고. 다 안 자랐는데? 이게 부직갱이 나물이야. 이게 제주도 고소만 자생하는 건데, 근데 요즘에 여기 인피에서는 부직갱이가 없어요. 하우스 아니면. 경음 씨네 농장은 다양한 품종을 소량으로 재배 중인데요. 그래서 한 하우스에 부직갱이 나물, 무, 냉이, 곰취 등 다양한 채소를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. 재배 중인 작물만 무려 150가지. 최근에는 채소뿐만 아니라 과수농사도 도전 중이라는데요. 일단은 로컬푸드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모든 농가들이 다 같은 작물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매일 여러 가지를 갖다 놓으면은 그래도 이제 소비자가 왔을 때, 고객이 왔을 때 그걸 사면은 남들보다는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노동력은 배로 들죠. 다른 채소를 수확하려고 자리를 옮기십니다. 부직갱이에 이어 이번엔 곰취를 수확합니다. 기르는 채소가 다양하다 보니 수확할 것들도 참 많습니다. 이 누렁잎하고 밑에 거 하얀 것만 뗄게. 이번엔 요즘 한창 제철인 달래를 캐십니다. 양이 많지가 않죠. 양이 많이 안 와도 얘네들은 갖다 놓으면 나가니까. 여기 밑에부터 있는 요것들. 요것들이 물에 묻으면은 더 지저분하게 보여요. 그래도 이거는 좀 쉬운 작물이잖아. 손질하기. 아니 이쪽으로 주라니까 왜 엉뚱한 데로 던져 자꾸. 가고 그만해야 되겠다. 야, 지금.